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은입니다. 지금부터 스톡홀름 스폰가에 위치한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은 저희 집앞 정원이고요. 그리고 대문 앞입니다. 우선 1층으로 들어가 보면 거실이 보입니다. 현재 재소외된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 소파가 있어서 이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엌과 겨울 정원인데요. 겨울 정원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1층의 또 다른 공간으로 가면 총 3개의 방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방, 그리고 두 번째 방이 바로 제 방입니다. 제 방에는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소외된 친구의 방이 보입니다. 현재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겨울 정원인데요. 바로 앞에 수영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처음 보여드렸던 저희 집 정원입니다. 지하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실에는 현재 이렇게 빈 방이 있고, 그리고 이곳은 각종 잡동사니와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총 7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사우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샤워실과 작은 사우나가 있는데요. 사우나 기계가 건식, 습식 사우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보이는 곳은 창고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세탁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 그 다음, 저 보이는 친구는 저희 집 소외된 집주인 겸 하우스메이트입니다. 이곳이 저 친구의 방인데 굉장히 난잡합니다. 다음, 화장실을 보여드리면 2층이라 위에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층 부엌인데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웃집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